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 동기부여 영상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위해서 좀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또한번 느꼈습니다. 아유, 나 해외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 뭐냐면 유중유중.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좋아질 거다, 올해부터 좋아서 연말까지 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6과장도 돌아온 겁니다. 제가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돌아와서 투자하고 있으면 국내 주식시장이 좀 좋다라는 지표로 삼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국내 계좌가 한 4,20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이 났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제 시계를 뭘 사야 되나 막 이렇게 수리공님하고 통화하면서 롤렉스 막 이런 거 하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왕창 지금 깨졌습니다. 현재 수익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이에요. 한 3,000만 원 날라갔습니다. 왜냐? 유중 피해는 주주몫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게 접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막한 종목에 몰빵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은 장이 좋을 때만 오고 저 같은 건 컨트롤이 되잖아요. 손절이 되니까. 변명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손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손절 안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수리공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500만 원 제가 있는데 이걸 갖고 이제 나눠서 좀 투자하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한 종목에 투자하셔라. 단 분할로만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액이 클때 분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작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번, 200번 투자해서 성공해도 부자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초반에 시드를 모을 때 여러분들한테 자꾸 막그 100만 원 갖고 매매를 많이 해봐라.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돈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실패로 끝나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작은 돈으로 매매를 많이 해보고 실전 투자를 좀 많이 경험해보면서 횟수를 많이 늘리는 투자를 많이 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500만 원 갖고 뭐 100만 원씩 남아서 투자한다? 여러분들 10년 내내 투자해도 부자 안 돼요. 그때는 제가 뭐예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어떤 핵심 종목에 좀탁 500만 원을 전부 다 투자해서 그걸로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런 것들을 한 다섯, 여섯 번 반복하면 자산이 꽤 이제 억 단위의 자산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실전에서는 많이 교육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초보자분들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전 투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합니다. 아무튼 썰이 길었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변명이 길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 있어서 실제로도 좋고 실적도 좋아요. 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육과장이 요거 여기다가 요거 좋은데 라고 해서 따로 갖고 있고 제가 이제 여유 있는 비중 신용이 있으니까 요거를 올인을 합니다. 올인. 에 올인. 남자는 올인이지. 남자 올인. 그죠? 올인합니다. 그래서 2억 한 7천만 원 정도 신용 풀 땡긴 거예요, 제 계좌에서. 2억 7천 정도가 사지더라고요. 샀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일주일 하고 한 4일인가 5일 무렵에 갑자기 유상증자 발표가 납니다. 아우, 스트레스 받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뭘로 샀다고요? 신용으로 샀다 그랬죠. 털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근데 웃긴 건 지금 여기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못 버티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왜? 신용으로 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랐어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00만 원. 한 종목에서 두드려 맞고 지금 1,100만 원이 남아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라. 단 저는 관리가 돼요. 손절이 되고. 그리고 앞서 벌어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값으로 본 거예요. 왜? 이런 게한 번씩 성공해줘야 뭐가 돼요? 시드가 억 단위로 점프가 돼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업 투자자들은. 맞잖아요. 맨날 50만 원씩, 100만 원씩 벌어서 언제 해요? 물론 이것도 모이면 큰돈이에요. 제가 해외에서 짤짤이 매매하는 것처럼 이것도 모이면 한 1,500만 원씩 되고 그래요. 근데 국내에는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외처럼 안전하게 투자가 안 되잖아요. 먹고 안 나오면 완전 날아가잖아요. 지구 끝까지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요 구간에서 먹고 나와야 되니까 요때 보통 베팅을 한 번씩 한다고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안 좋게 끝나요. 네, 대부분. 마치 누군가 씨발 어디 CCTV 있는 거 아니야? 또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베팅한 거 어떻게 하지?
아니 잘 가던 주가가 아니 내가 올인을 하니까 유증을 해 왜 갑자기. 아니 일주일만 빨리 하든가 일주일만 늦게 하든가. 아이씨 아우 욕이 막 절로 나오네 갑자기 짜증.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어쨌든 주가가 잘 가고 있다 여러분들 유증으로 딱 부러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기서. 버티죠? 전 자르고 여러분들 어떻게 버티죠? 아우 얘 좋은 기업이니까 다시 나올 거야 알죠. 근데 버틴다고 이렇게 버틴다고. 근데 어떻게 돼 여기서 한번 똑 떨어진 모양이에요 반대매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용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앞에 벌어놓은 게 있을 때 까불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가장의 최근 근황을 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제가 이제 그 2주 전일 거예요. 그 해외 투자 올리면서 그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LTPZ 채권이죠. 요거 이제 투자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체크. 자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 먼저 별게 없으니까 먼저 짚어드릴게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린 게 딱 정확히 여기 방송할 때. 그죠? 그래서 쭉 올랐다가 지금 거의 제자리 와있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약 한 11%, 저점까지는 한 13% 정도까지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애플은 고점에서 한 10% 정도 내리면, 이렇게 해서 내리면 10%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하시면 돼요. 이런 데서 사시면 돼요. 이런 데서 사시면 돼요. 10% 내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내가 사기 시작한 시점. 여기죠. 여기로 위로 올라오면 그다음부터 사지 마세요. 기다리시고 또 고점에서 10% 이상 내리면 사세요. 그죠? 여기도 고점에서 여기를 전고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고점에서 10% 이상 내리시면 그냥 사시면 돼요. 그렇게 모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거 투자하라고 하면 겁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데 뭐 예전에 뭐 네가 말했잖아. 뭐 인텔이니 아니면 뭐 엑슨모빌이니 이런 기업들 다 망했는데 애플이라고 망하지 말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애플은 좀 확정적으로 얘기하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애플이 대세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그런 겁먹는 것 때문에 핵심 자산에 투자를 못 하시면 안 되고 애플을 투자하시면서 뭘 보냐면 엄청 쉬워요. 알려드릴까요? 저는 이것만 봅니다. 애플이 어떤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들만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데 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주가가 빠진 다음에 보통 확인이 돼요, 나중에.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애플은. 투자하기 너무 쉬운 기업이에요. 왜냐면, 지금 초중고생들 있죠? 특히나 초등학생, 중학생들 휴대폰 뭐 쓰는지 보세요. 그럼 돼요. 근데 그게 애플 말고 다른 메이크로 변한다, 애플 전략 매도하세요. 그게 변하지 않는 한 그냥 애플 투자하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애플은.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그거 아세요? 거의 95% 이상이 애플이에요. 갤럭시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5%는 뭐냐? 집에서 강제로, 이제 부모님이 교육상, 아니면 이제 좀, 부득이하게 좀 써야 되는 집, 이런 집들 빼고는 전부 다 애플 씁니다. 그럼 뭐예요? 애플은 아직도 계속 더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가면서 굴곡이 생기겠죠. 중국이 잠깐 안 사기도 하고, 물론 굴곡이 생기겠죠.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그냥 믿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핵심 자산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좀 더 깊게 파고드세요. 단, 깊게 파고들다가 이상하게 빠지지 마세요. 너무 막, 이쪽, 한쪽으로 막 치우쳐갖고, 이상하게 되시면 안 돼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린 적 있죠? 심플해야 돼요. 진리는. 그죠? 세상의 진리는 쉽고 명료해야 됩니다. 어려워서는 안 돼요. 막 설명할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그거는 본인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놈이 나한테 막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겠어. 근데 각종 멋있는 말 막 써가면서 설명해. 그 새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아셨죠? 그래서 애플은 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지면 직장인들은 한 주씩 계속 모으시면 되고 모으는 방법도 제가 잘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조금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멤버십 있고 공부하는 멤버십 있죠? 거기 들어오세요. 디테일하게만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분들을 모니터링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우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요. 테슬라도 제가 이제 정확히 여기서 장중에 장전 마켓에서 제가 방송을 켜서 알려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마이너스 한 2%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0% 정도 가까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도 제가 왜 국내에서 투자할 때 그랬잖아요. 쭉 내려오다가 뚫고 딛고 뚫고 그러고 여기 넘겼을 때. 그죠? 여기 넘기고 나니까 여기가 바닥이죠. 보이죠? 바닥 보이죠? 그죠? 여기쯤인 것 같죠? 신기하죠? 예. 멤버십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멤버십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냥 이런 논리예요. 똑같아요. 국내 주식도. 단 잡주는 안 됩니다. 잡주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잡았던 거고 하지만 100%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우연히 맞았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테슬라라는 기업 특히나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 동기부여 영상에도 올렸지만 저는 이 사람이 0.1%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0.5%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1%는 누구냐? 워렌 버핏이겠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1%인 거고, 저희는 10%에 안에 드는 투자적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투자하는 논리는 딴거 없어요. 딱한 가지가 제일 명확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누구보다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해낼 거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해낼 거다. 그래서 전기차니, 수소차니, 무슨 뭐 요새는 뭐 수소인데 기존 내연기관에 이용할 수 있는 차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테마도 형성되고 있는데, 전 그런 거안 봐요. 그런데다 그 장기 투자하거나 배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거대한 산업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부가 왔던 거는 딱한 가지라고 봐요. 뭐냐면,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사람들이 편해지는 것. 이게 거대한 부가 형성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바로 지금 전에가 뭐였을까요? 휴대폰이었죠, 휴대폰. 그죠? 여러분들. 이미 이제 다 지나서 지금의 상승률은 되게 둔하게 보이지만, 그 전에 애플이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존이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왜? 사람들이 편해지는 곳에 거대한 부가 형성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단언 안 하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40대잖아요.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저희가 투자를 계속하는 동안에 가장 마지막 테마가 아닐까 싶어요. 자율주행이. 이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기업에 투자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거대 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확률이 높은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는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차니 수소차니 이런 거안 봐요. 전기가 가든 수소가 가든 상관없어요. 아니, 전기든 수소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불편한데. 근데 남이 운전해준다. 나는 차에 타면서 영화 볼수 있고, 잘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요? 음주 걸릴 염려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안 하실 것 같아요? 자율주행 옵션 1,500만 원입니다. 안 하실 것 같아요? 전 무조건 합니다. 전 무조건 해요. 그리고 이제 매달 이제 그 구독 경제로 가겠죠. 업그레이드 비용 얼마씩 받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매달 얼마씩 테슬라에 돈을 내는 그런 세상. 그런 구독 경제가 온다면 테슬라의 가치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저 믿고 따라하셨다가 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 믿을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검증과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셨죠? 저도 제 몫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테슬라 투자하다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플하고 약간 양념반 후라이드 반 개념으로, 그다음에 여기다가 배당주 좀 넣고 채권 조금 이렇게, 그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야채 좀 넣고 위에다가 치즈 좀 뿌려갖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든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시잖아요. 워낙 조심성이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테슬라, 애플라 딱두 종목에만 올인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저는. 그래서 배당주와 테슬라, 애플, 그다음에 채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아마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한번 부동산에 좀 출렁하면 조금 일부를 좀 매매를 해서라도 부동산에 조금, 서울 쪽에 있는 부동산에 조금 한번 매입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의 편의를 높여서 어떤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핵심 자산들, 그죠? 서울 부동산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영상에도 한번 풀어냈었죠. 워렌 버핏이 애플을 한 40불 정도에 투자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고점인데. 애플 테크지에 투자 안 하더니 이렇게 꼭지에서 잡는다고, 저 노인네 저거 치매 왔다고. 지금 누가 패배자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느꼈던 게 거기서 5배가 또 올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 중에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의 자산을 넣고 5배 이상 오른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서울 부동산도 그만큼은 안 올랐어요. 근데 애플은 거기 지금 비중이 거의 50%예요. 자신 있나? 네전 재산 50% 넣고, 예? 5배 갈 때까지 기다릴 자신 있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거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인 거예요. 성장하는 기업을 알아본다고 한들, 그걸 500%가 날아갈 때까지 버틸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못 버텨요. 여러분들 전 재산을 넣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우리가 우리 나이대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거대한 테마가 자율주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차, 뭐 수소차, 뭐 있던 쓰레기 같은 거 이런 데 집중하지 마세요. 잔잔바리. 이런 잔잔바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진정한 부는 자율주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자율주행을 어떤 업체에서 가장 완벽하게 해내는지 이거에 집중해서 여기에 대부분의 자산을 쏟아 부으시면 됩니다. 제가 테슬라 투자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적자로 가고 있다가 여기가 이제 이거라고 보고 적자로 가고 있다가 이렇게 흑자로 돌리는 거 보고 이런 데서 투자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가 다 정리되고 막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폭발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기업이 나왔을 때 이때 투자해도 10배, 20배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테슬라도 아직은 여기쯤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투자해서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비중을 많이 높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정말로 확실하게 보인다면 저도 이제 방송에서 확실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놓으시고 멤버십 가입하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소식 전하려고 방송을 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좀 짚어드릴 부분들 동기부여 영상으로 많이 풀어드릴 거고 멤버십 분들은 그 제가 이제 방송 영상 얼굴 없이 제 얼굴 없이 조금 공부가 될 만한 영상들이나 관심 종목들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